주신 은혜 감사하는 오후 묵상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의 기도할 시간을 떼어 나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보기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죠.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당하고 악한 자들의 방해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죠. 믿음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타인을 위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타인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으로 힘쓰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나의 믿음 성장에 필요한 것일까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이었고 도움의 손길이었으며 원동력이었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은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에게 영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성장하길 바라는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만 듣는 것이나 강연을 듣는 것과 다른 점은 없을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윈윈하는 좋은 영적 교류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생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작용이 일어납니다. 나의 삶에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도 축복이 되는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내 믿음이 굳건하게 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중보기도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많게 될 때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땅에 중보기도의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더불어 나의 기도 응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의 삶은 더욱 은혜로 풍성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돕는 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믿음의 영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만큼 축복된 열매가 많아질 것입니다. 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떼어내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영가족들과의 기도의 교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룩한 문 성문교회 위에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새 시대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목자의 가슴과 아비의 눈물을 주셔서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